선생님한테 관 쪽지 받았죠? 채빈이? 그래서 공부해봤나요? 오빠, 오케이. 암기를 다 끝내질 않았네. 암기 학습을. 자, 폰 한번 꺼내보세요. 자,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요? 아니, 너 말고. 보니까 무한별 학습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공부할 때 학습 구간을 지금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전체 파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태빈이가 전체를 다 하질 않았어. 지금 22% 100%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테스트도 안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부해 왔는가 한번 확실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던가요? 아니, 읽혔잖아. 책으로 읽혀서 패드로도 읽히고 책으로도 봤잖아. 자, 이게 뭐던가요? 뭐라고? 뭐라고? Bear. Bear. 자, 얘는 B 소리는 입술을 붙여서 떼야 돼. Bear. Bear. 이렇게 써야 돼. Bear.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알파벳이 내는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해야 돼. 자, 왜냐하면 네가 내는 소리 where, 네가 where 이렇게 소리 내잖아. 그거는 얘가 내는 소리야. 얘가 V 소리 내는 소리. 얘가 where가 아니고 bear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bear라고. bear. B는 입술을 꼭 붙여서 떼야 돼. bear. bear. 그렇지, 입술을 꼭 붙여서 떼야 돼. B 얘가 bear야. 오케이.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있던 거 시험 쳐봤어? 오케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좀 이따 가르쳐줄게. 자, 얘가 bear 소리 나는데, 그렇다면 알파벳 이름을 불러주세요. 얘는 B, E. 얘하고 똑같은 거죠. A, R, B, E, A, R이죠. 그럼 B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B는 B 소리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B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어. B는 뭐라고? B는 B. 자, 입술 붙였을 때라고 했어. B는 B. 뭐라고요? B는 B. 야. 입 모양이 중요해. 영어를 공부할 땐. B는 뭐라고요? B. 그렇지. 그 다음에 EA는 A가 되거나 또는 E가 돼요. 알겠습니까? EA는 뭐가 된다고? E. 여기서는 A가 된 거예요. EA가. 그 다음, 이 글자 이름 뭐였죠? R이죠. R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R은 R 소리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bear면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 낸 거예요? 얘가 b고 얘가 a라며.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배. 배죠, 배. 맞아요? 오케이, 여기다 이걸 붙였으니까 R이 무슨 소리니까? R은 R 소리니까 합쳐서 뭐가 됐다? Bear 된 거예요. Bear. Bear. 오케이, 그럼 거꾸로 얘를 보고 뭐라고 소리 낼수 있어야 되고 Bear라고 소리 낼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안 보여도 얘를 쓸수 있어야 된 말이야. 됐습니까? EA가 A 소리 된 거구나. 여기까지 소리가 배, 그 다음에 얼 소리 누가 내? R. 저 시험지가 이거야. 저 시험지에 이거 써 있잖아. 그치, 이걸 보고 이걸 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쉬웠어요? 오, 잘했네. 에이, 잘안 써져? 넘어가.
잠깐만. 네, 계속해서 얘는 뭐였나요? 얘는 뭐?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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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알파벳 불러주세요. 얘는 A, L, L이죠. A, L, L. 그 다음에 얘는 I. 얘는 G, G. 자, 입 모양이 다 똑같아. 채빈이 알파벳을 말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어. I, A, V. 그게 아니란 말이야. A, B, C. 이렇게 소리를,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해야 돼. 얘는 뭐라고? A. 그 다음에 L은 이렇게 해야 돼. L. L. 자, 혀가 밖으로 나와야지. 멜롱 하듯이. L. L.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I. 그 다음에 얘는 입술을 똑같이 동그랗게 만들고. 체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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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G. G. 자, 입술 모양이 안 움직여. 이거 안 돼. 해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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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입술, 입 모양이 돼야지 되는 거야. 입 모양이 돼야지 알파벳이 기억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입술을 왜 이렇게 하느냐? G를 말할 거기 때문이야. G. 오케이. 그 다음 얘는 A. T. T. 안 들려. T. 다음. O. 자, 입 모양이 계속 똑같아. O. 그다음 R. 그렇지.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야 돼. R. R. A. LL. 자, LL 하라 했지. LL. I. G. 입술 동그랗게. G. A. T. R, R, 혀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R, R 해봐. R 말고 자, 걔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흉내내보란 말이야. R 해봐. 그 소리를 내야 돼. R, R. 그렇지. 잘하네. 그렇습니까? 자, A가 내는 소리는 애가 있어. L은 은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L. L. 얘가 무슨 소리 냈다고? L. 에으루. 그 다음 I는 이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그렇지, 엘리. 그 다음에 G가 뭔 소리 낼수 있을까요? 그 소리 낼 수가 있어, G가. G는 두 가지 소리를 내는데, G는 그지 같아, 그, G. G가 내는 소리는 그, G. G는 그, G 같다고요. 그니까 G는 뭐 같다고? 그, 그, G. 자, 입술 동그랗게 하라 했지, 그, G. 자, 입술이 안 움직이잖아. 그, 쥐. 그렇지. 입술 동그랗게. 쥐는 뭐다? 그, 쥐. 그, 쥐. 따라하세요. 그, 쥐. 자, 입술 동그랗게. 그, 쥐. 자, 입술이 막, 저 평상시에 말할 때 입술이 별로 안 움직이는 버릇이 들었나 봐. 재민아, 입술이 많이 움직여줘야 돼. 입술 모양이 막 바뀌어야 돼. 그, 쥐. 힘들겠지만, 그, 쥐. 그렇지. 아따, 이거 노력했다. 그래서 그. 자, A가 애도 되지만, 내 이름을 불러도, 라는 소리도 내. 내 이름을 불러. 이 글자 이름이 뭐니까? 글자 이름이 A죠. 그래서 A 소리도 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게이야. 엘리 게이. 엘리 게이.
Alligator. 그 다음에 T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T는 트 소리 내는 거야. T는 트. 자, 선생님이 이 이응은 안 써요, 일부러. 이 이응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고, 이것도 아라 그래, 선생님은. 영어에서는 이걸 안 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여기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야. 이 소리도 없다고 생각해, 영어에서는. 으도 없어, 영어에서는. 영어에 없는 거 두 가지가 여기 위에 오는 이응하고, 으하고 없어, 영어에는. 이게 없는 소리야, 그냥, 둘 다. 오케이. 그래서 t는 무슨 소리 낸다? t니까? t니까 t가 아니고, t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는 어 소리 낼 수가 있어. 자, o가 내는 소리는 다 가르쳐주면 지금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소개만 해줄게. O는 네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O. 아. 힘 빠졌어. 어. 그래서 O는 O, O, A, 어. 소리를 갖고 있어. 뭐라고? O는 무슨 소리 갖고 있다고? O, O, A, 어. 여기는 힘 빠져가지고, 어. 소리가 안 나? 그 다음에 R은 무슨 소리 내지? R은 아까 뭔 소리 났더라? R인다 했지. 그래서 Alligator가 된 거예요,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Bear. 이 애가 무슨 소리 된다 했더라? 애 된다 했지, 애. 이 애는 뭐가 된다고? 이 애는 애. 얘는 뭐였더라? Alligator. 그럼 얘가 Alligator면 얘는 무슨 소리 된 거지? 얘가 G가 G,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A 합쳐서 Gay 된 거지. Gay. G, A, Gay.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낸 거지? 티가 무슨 소리 낸다 했더라. T니까 T. 도나 소리 좀 줄여줘. T니까 T. O는 어. R은 근데 그만해 그러면 R. 그래서 뭐가 됐다고 얘가? Tar. Gator.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낸 거지? 잘 모르겠어. Ellie 된 거지. Ellie. 이거. 어, 이거? 여기에 둘 다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둘 다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건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가 없는 거 뭔가? 한번 써봐. 써놓고 보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 네? 써놓고 보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 둘 다 들어가나? 둘 다 다른. 둘 다 다른 거면 다른 거 쓰고, 둘 다 같은 거면 같은 거 쓰고. 둘 다 다른 거면 다른 걸 쓰고, 둘 다 같은 거면 같은 걸 쓰고. 여기 있는 건 다 네가 배웠던 걸 거야, 아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캡. 뭐래? 캡. 자, 선생님, 입밥, 캡. 자, 캡. 그렇지. 자, 그래서 C가 무슨 소리 된 것 같아, C가? 크, 됐지. C가 크. 크라 그러는데, 키우지 아니고. A는?
자, A가 내는 소리 다 가르쳐줄게. A는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야.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힘 빠졌어, 어. 그래서 A는 어떤 소리 네 가지를 갖고 있다? A, 에, 아, 어. 뭐라고요? 오케이. 여기서는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캐.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 뭐예요? 피죠, 피. 피. 피는 무슨 소리 될까요? 피는 피니까 프 소리 나겠죠. 피니까 뭐? 프. 피니까 프. 그래서 합쳐서 cap. 컵이 아니고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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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기 시험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 그럼 얘를 보고 cap라고 읽고 cap라고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ap. 나 얘는 뭐였더라? 애플. 애플. 뭐래요? 애플. 뭐라고요? 애플. 애플. 그니까, 그럼 얘가 apple이면, 여기에 있는 글자, 알파벳부터 얘기해주자. 얘는, 글자 이름, A. 얘들은, PP. 얘는, L. 내로 간다 그랬지? 혀가 보여다. L. 혀를 바꾸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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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L.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E. 도나 그것만 하지 말고 너 빨리 시험 치고 패드 해. 언제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A, P, P, L, E죠. 뭐라고요? 네. 그래서 A가 이거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나죠? Apple. 그럼 A가 무슨 소리 냈어요? 에. 자,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뭐였더라?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에. 아. 힘 빠졌어. 어.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뭐라고요? A, 에, 아, 어. 그 중에서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P는 P니까? 그, 아하, 프. P가 아니고, 프. L은 L이니까, 을. L은 무슨 소리? 을.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다 합치면 애플 됐지. 뭐라고요? 애플. 애플. 오케이. 그러니까 얘 보고 어, 애 소리 나는 거 애플. 아 끝에 소리 안 나는 게 있구나. 이거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애플.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처음 수업하는 거니까 너무 길게 하면 힘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있는 거 한번 시험 쳐보고. 참 그리고 채빈이 혹시 이 숙제 선생님이 좋나요? 안 좋죠? 그 언제 다 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까먹었어요. 빨리 해야 할 텐데. 알겠습니까? 빨리 알파벳 끝내야죠. 알겠습니까? 왜, 자민이 옛날 생각나? 너 월요일에도 뭐 먹으면서 왔으면서 오늘도 먹